2011년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각종 어플을 다운받아 게임이나 자료 검색 또는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자 수는 2009년 몇만 대에서 현재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스마트한 삶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잠이 많은 유용한 씨. 오후 수업에 가기 위해 답을 맞춰야만 꺼지는 스마트폰의 모니콜을 끄고 일어납니다. 그 후 자신이 확인하지 못했던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를 확인한 후 옷을 결정합니다. 등굣길에는 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들 중 가장 빠른 버스를 확인한 후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학교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정도요. 그 시간 동안 뭐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온 웹툰을 보거나 게임만 하죠. 그리고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 환승 어플을 이용해서 최소 시간을 분석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은 상당합니다. 더 이상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고 지하철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또 더 이상 직접 전화하거나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은행 어플을 통해 쉽게 은행 업무를 보고 문서 작성 어플로 장소에 관계없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환 씨는 수업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하네요. 스마트 기기가 용환 씨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친구랑 점심을 먹으러 왔네요. 그런데 친구와 대화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안 친해요? 아니요, 친한데 예전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유용환 씨와 비슷하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많은 의사소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소통의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반영한 관계형 앱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대인관계의 부담감과 현대인들의 외로움 등을 거론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신경이 손목에 눌려 마비 증상을 보이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건조증을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30대의 시력이 급감하는 노안 증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김수성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연인과 관계가 소홀해져 결국 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화나 문자 비용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무료 통화나 무료 어플 때문에 되게 많이 좋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두 달 정도 샀어요. 스마트폰 사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물론 편리함이 가장 크죠. 문자는 카톡, 전화는 스카이프, 영상통화는 탱고 같은 걸로 하니까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요? 일단 배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전보다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에 두 개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또 장고장이 많이 생겨서
AS 받을 때도 넣었고요. 또 루팅이니 최적화니 램갈리니 커스텀룸이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루팅이란 안드로이드 슈퍼 유저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시스템 영역에 접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어플을 지우거나 카메라 셔터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커스텀 룸이란 개인 개발자가 기존 스마트폰에 설치된 OS를 돌돌이 수정한 룸으로 주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규현 룸, 시아노겐 모드 7, UI 등이 있습니다. 그럼 SNS에서 불편한 점 뭐 있으세요? 사실 남자친구가 스마트폰 사자고 해서 같이 샀고 SNS도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 어느 글을 댓글 달고 어디에 방문했는지 다 올라오니까 남자친구가 데이트 중에 저 말고 카톡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났었죠. 그럼 크게 싸우신 적도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다가 한 번은 연인을 위한 어플도 있어서 장난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 간의 위치나 문자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어플로 저를 감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우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김수성 씨와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스마트폰 사용자 중 50.4%가 스마트폰 때문에 연인과 싸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44.5%가 1위로 SNS 강박증을 뽑았고 2위로는 32.8%가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뽑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역기능으로는 대화와 스킨십이 줄었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사생활 간섭이 늘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횟수가 늘었다는 의견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남녀 사이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나타납니다. 평범한 가장인 서진호 씨 가정인데요. 최근 들어 서진호 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난 후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빠다. 아빠, 스마트폰! 서진호 씨는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을 달라고 외치면서 폰을 내미는 아이들이 이젠 익숙하다고 하네요. 애들이 아빠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피곤하니까요. 저도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놀거나 우거나 떼쓰는 것보다 저렇게 놀아주는 게 저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한편은 위안이 되죠. 그럼 주말엔 어떠신가요? 네, 주말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말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주중에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저도 한편은 편히 쉬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하고 같이 있으면 저를 잘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런 건 어떡하겠어요. 요즘 들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초등학생인 민정이가 자꾸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 애들이 스마트폰 얼마나 쓰니? 거의 대다수가 써요. 스마트폰이 왜 가지고 싶니? 거의 다 사용하고 편리하니까요. 가게 통신비가 얼마나 돼요? 예, 남편이랑 저랑 민정이랑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민정이까지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겠죠? 작은 애 지원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휴대폰 해줘야 할 텐데 아무래도 부담이 커지죠. 실제로 4인 가족 가계 통신비는 2006년 125,244원에서 2010년 136,682원으로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아빠는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사고 싶어요. 이로 인해 서진호 씨 부부는 골치가 아프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도 다 사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놀다가 중독될까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것저것 통신비가 꽤 되거든요. 4인 가족이라 그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못 먹고 있어요. 아빠랑 노는 게 좋아? 스마트폰이랑 노는 게 좋아? 둘 다 좋은데.
하나 고르자면? 스마트폰이. 서진호 씨 같은 고충을 겪는 사례로는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모 씨는 스마트폰이 가족 간의 소통을 단절시켰다고 느꼈으며, 신모 씨는 스마트폰의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아직 자녀에게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0년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1년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정말로 스마트한 삶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거 그런 거 해도 좋아. 빨리. 다시 할게요. 너무 딱 스마트폰을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줄 수가 없어. 왜? 아니에요.